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수혜를 본 기업의 경영자들이 세계적인 갑부가 됐으나 재산이 급속히 늘어난 만큼 재산이 줄어든 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코로나19 시기에 각국 수혜 기업에서 나온 갑부 58명을 비교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 코로나19 수혜 업종은 자가격리, 원격근무 등 생활양식 변화와 유동성 공급 확대로 시가총액이 급증한 기업이었습니다. 이들 기업의 경영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초반 2년간 재산이 급증했지만 이후 시장 상황 악화로 재산이 고점 대비 평균 58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역시 15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.